32번 어떤 회기식에 대한 분산 분석표가 다음과 같을 때 회기 관계에 의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표값이 주어져 있고, 회기에 의한 부분, 잔차에 의한 부분, 그러니까 재고밥, 지금 5.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3이 바로 SR이죠, SR. 그 다음에 1.2라고 되어 있는 게 SE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자유도, 자, new R, 이렇게 되겠고, 2. 그 다음 자유도 7은 new E, 이렇게 되겠죠, new E. 자, 다음에 나타나주신 이제 V죠, V. 자, V는, 자, 2, 자, SR 나누기 new R이 되겠죠, 그죠? 5.3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2.65가 나옵니다, 2.65. 그럼 1.2 나누기 7을 하게 되면 0.17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 통계량 F1은 2.65 나누기 0.17 하면 15.58이 나옵니다. 15.58. 그렇게 나오고, 표값은 우리가 F, 지금 보면, 자, 회계에서 F1-α, NU1, NU2,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9.5, 즉, F 0. 이것이, 이제 F0.99 그 다음에 27 이렇게 되기 때문에 9.55가 되죠. F 분포 그림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우리가 찾은 자 표값은 9.55고 계산한 것은 이것보다 훨씬 큰 여기에 점이 찍히죠. H1 영역이죠. H1이 채택됩니다. 유의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유의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몇 퍼센트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5%와 1% 둘 다 값을 주고 있어요. 5%일 때는 요 값이 4.74 값이고 1%일 때는 지금 9.55예요. 그러면 1%보다 더 바깥에 이 통계량 값이 찍혔기 때문에 매우 유의하다. 즉 별표 두 개를 할 수 있죠. 만약 이 사이에 지금 통계량 값이 이렇게 찍혔다면 5%는 유의하고 1% 유의하지 않죠. 이럴 때는 별표 한 개만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냥 유의하다. 이렇게 보죠. 지금은 그것이 아닌, 자, 이쪽에 찍혔기 때문에 별표 두 개가 해서 두 개를 칠 수 있어서 매우 유의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번이죠. 33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n이 시료를 추출하여 시료 평균 x바를 구하여 모평균을 추정할 경우 모평균이 실내 구간, 자, 1.96이 보입니다. X바, 마이너스 1.96, X바 플러스 1.96에 포함될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1.96이라는 것은 5% 양쪽이죠, 양쪽. 그죠? 우리가 1.96이라는 값은 5% 양쪽을 봤을 때 우리가 1.9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 이쪽이 2.5, 2.5일 때 우리가 5%죠. 그럼 이 안은 95%가 되겠죠? 2.5, 2.5. 자, 그렇기 때문에 95%. 자, 답은 4번입니다. 34번 타이어 제조 공장에서 생산 중인 타이어의 평균 수명이 37,000이고, 표준 편차 5,000, 타이어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공정 개발, 시제품 100개 생산. 이때 평균 수명이 돈을 더 들여서 했을 때 38,000이 나왔고 타이어 수명 시간의 표준 편차가 5,000km 유지되었다. 표준 편차는 그대로 유지되었네요. 유의 수준 5%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였는지 검증한 결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고 자, 증가하였는지라는 말에 박스를 치시고 그리고 항상 검정이라는 것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귀무가설 같은 경우에는, 자, 귀무가설 같은 경우에는 HO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대립가설은 H1이죠. 대립가설 H1에서 뮤가 지금 돈 들였으니까 37,000시간보다도 더 많이 나온 거 아니냐. 눈으로 보더라도 그냥 38,000이니까.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우는 것인데, HO는 그것이 아닐걸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37,000. 자, 이것이 이제 가설입니다. 가번이 대립가설은 잘 세운 게 맞아요. 나번이 기각치 1.9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증가했는지 보라고 했기 때문에 U에 1-2분의 알파가 아니라 1-알파가 되죠. 5%로 알았기 때문에 1 빼기 0.05, 즉
유 0.95 지점을 우리가 표값으로 찾아야 되겠죠. 그럼 한쪽 5% 양쪽일 때는 1.96이지만 5% 한쪽일 때는 1.645가 되죠. 틀렸는데요. 그렇죠? 4번. 기각치는 1.645가 됩니다. 1.645.